아, 정진기. 네, 의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심벌과도 같은 겁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.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것만 친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반년 정도는 병원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. 맨날 배가 아프고 속 쓰리다 그러고 하는데 어린애가 속이 왜 쓰려?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에서 속 쓰리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 병을 진단받기까지가 거의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. 그때 진단을 받았던 게 졸린걸리슨 신드롬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이 병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텐데 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과다해져서 위나 십이지장이 다 헐고 피가 나고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속쓰림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. 이런 병을 앓다 보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를 인지할 수가 없고요. 그 과정에서 아, 내 병을 내가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. 이 졸린걸리슨 신드롬이라는 병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호르몬을 공부하는 과가 내분비내과고요. 그래서 저는 내분비내과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아팠던 경험이 있으셔서 환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실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 뭐 많으시겠지만 네. 있을까요? 아, 뭐 사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환자를 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딱 정말 전공이 1년 차라고 해서 처음 딱 내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침상도 기억이 납니다. 네 번째 침대에 딱 누워 계셨었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분이 간경화 말기였거든요. 근데 간경화 말기면 아시는 것처럼 복수도 차고 얼굴도 노래지고 황달 생기고 그래요. 이분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변이 안 나옵니다. 저희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소변이 안 나오면 아, 이분은 안 좋아지시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분이 소변이 이제 하루 동안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든 살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그 옆에서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,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을 다 해서 옆에 그냥 계속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. 이틀 가까이 소변이 안 나왔던 분이 소변 줄을 저희가 이어놓고 있는데 그때 딱 고개를 돌려서 봤었을 때 그 한 방울의 소변이 딱 떨어졌거든요. 이때 그 희열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한 방울의 소변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의사가 돼서 느꼈었던 가장 큰 기쁨이자 지금도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.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의사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Your skin is like a painting. Light is perfect now.